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요즘 안개가 굉장히 자주 끼죠? 이 안개 많이 낀 날인데 오늘 승용차가 수로에 빠졌다 그래갖고 지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프라이드 차량이었는데 수로 쪽으로 오른쪽 조수석 쪽 앞바퀴가 완전히 빠져있어요. 자력으로는 탈출이 힘들고 일단 내려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주분은 이제 외국인 분이셨는데요. 뭐 아까 안개가 짙어갖고 그때 빠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뜨면 좋은데 앞에서 뜨게 되면 이제 범퍼가 파손이 되게 돼 있어요. 현재 상태는요. 그 범퍼가 좀 높으면은 그 앞으로 발을 집어넣고 들어서 그냥 당겨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태예요. 천상 저 뒤쪽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통과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차를 지게차를 다시 돌려갖고 저쪽 녹록길 반대쪽 블록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이곳으로는 못 지나가고 앞에서는 못 뜨고 일단 뒤로 들어가서 또다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경우 승용차 같은 경우 앞에서 떠야지 그 어느 정도 그 중심이 맞거든요. 앞에 쪽에 엔진이 있어갖고 앞에 쪽에서 뜨면은 뜰 수 있는데 뒤에 쪽에서 뜨게 되면 앞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그 수평이 안 맞아갖고요. 일단은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런 경우 레카차가 와도 어떤 뾰족한 답은 없을 것 같아요. 뒤에서 무작정 땡기자니 바퀴가 빠져있어갖고 하부가 다 작살날거고 앞에서는 그 레카차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. 일단은 지게차가 그래도 뭐 이러단 제가 이제 군환작업 전문이 될 것 같아요. 이것저것 요즘 근래 들어서 많이 좀 군환을 해줬죠. 오늘 빠진 거는 그나마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같진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지게차가 작업하는 공간이 시멘트 길 아닙니까? 일단 바닥이 단단하고 채 근접까지 접근할 수 있잖아요. 그것만 해도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. 지금 이제 한 바퀴 돌아갔고 아까 그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. 지금 저 앞에 현장이 보이죠? 뒤에서 들어가서 이걸 그냥 떠내려야 될지 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지점에서 조금만 덜 가서 빠졌으면은 지금 사람 서 있는 쪽에서 옆에서 떠버리면 간단한 일인데 지금 이제 그건 힘들고 일단은 무조건 뒤에서 뜨는 방법밖에 없어요. 현재 상황이요. 앞에를 번쩍 들어줘야지 이 차가 나올 수 있겠죠. 현재 상태에서는요. 발이 지금 한쪽만 빠져있는 거예요. 타이어 오른쪽 조수석 타이어가 수로 쪽으로 한쪽만 빠져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도로에 얹혀져 있는 거거든요. 일단은 지게팔을 꽂아놓고 앞에 들릴 때 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빨간 게 나무거든요. 긴 나무를 하나 가꾸목을 하나 주워서 대주고 있어요 지금요.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뜨게 되면 분명히 중심이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. 들리질 않는 거죠 그냥. 이게 좀 안전하고 좀 편리하게 뜨고 싶으면은 밑에 이제 차주분이나 누구 다른 분이 한 분이 그 신호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호를 잘 안 해주셔갖고 제가 몇 번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혼자 애쓰고 있어요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지금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 게 뭐냐면은 현재 상태로 이제 들었을 때 이 자동차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후사리를 묶어줘야 되는데 발에다가요. 묶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뒷바퀴 휠에다 묶을 수밖에 없는데 뒷바퀴 휠에 묶었을 때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새와 알루미늄이잖아요.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 상황인데 이제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조금 전달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줬어요.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이제 보여줘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쿠사리를 휠에다가 체결을 합니다. 지금 이제 현금을 갖고 와서 그걸 좀 보강을 해달라는데 저 소용 없습니다. 그리고 묶을 곳이 두 군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만 묶어도 되긴 되는데 하나 묶으면은
차가 들리진 않지만 앞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줘요. 구사리를요. 안전하게요.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묶어줘야 되겠죠. 이런 경우요. 그 지금 한번 살짝 들어보는데 여기 조금 발이 좀덜 들어간 것 같아요. 응? 천천히 해야 당연히. 이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남의 재산이잖아요. 제 재산이 아니고. 이런 작업할 때는 이 파손이나 이런 거 안전에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. 이게 지금 그래갖고선 밑에서 봐주는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갖고 저 혼자서 몇 번을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. 시동 끄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들어보고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, 현재요. 일단 들어보는데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앞으로 지금 들렸어? 어떻게 됐어? 쏠리고 그럼 있죠. 상황이. 지금 이렇게 들렸을 때 응? 앞바퀴가 도로 위에 높이만큼 올라왔는지 내려갔는지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. 뭘 얘기해 줘야 되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제가 또 사이드 땡겨놓고 내려가서 또 확인을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또 새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태거든요. 현재 발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넣어야 될 공간이 한또 15cm 정도 있더군요. 15cm 정도 좀더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. 자, 이번엔 한번 잘 해볼게요. 이게 이제 왜 신호해 주는 사람이 중요하냐면요. 일단 제가 내려가서 살폈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겠다는 걸 예상을 하고 발을 집어넣고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차가 어느 정도 저 앞에가 무거운지 모르는 상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니, 왜 꺼져? 그 발이 또안 보이잖아요. 지금요. 밑에 발이 있지. 이 승용차 발이 앞바퀴가 꺼졌어? 약간 땡기면 돼. 도로보다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는 올라왔어, 안 상태예요. 올라왔어요. 그러면 이거는 어디 제가 후진해? 내려가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얘기를 해줘야죠. 더 들라 그러든지 더 들었을 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런 것도 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. 위에서는요. 그래서 이제 신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낮에 앞바퀴가 덜 올라갔고 이 조수석 쪽에 차주가 좀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아요. 뒷좌석이 올라타니까 어느 정도 수평이 잡혀버리네요. 이 상태대로 한번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래. 이 사진은 좀 많이 흔들려 보이긴 하지만 지금 지게차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. 현재 저 승용차도 뒷바퀴 휠에다가 구사리 두 개나 체결해 놨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들어도 사실은 안전해요. 그렇지만 막들 수는 없는 거죠. 지금 더 들고 있죠. 조금 더 드니까 이제 그 도로보다 좀 높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갖고 요 상태대로 조금 더 들고 이제 후진을 하고 있어요. 후진을 해서 도로 위에 놓으면은 작업 끝입니다. 자, 이제 도로 위에까지 차가 완전히 올라왔죠. 안전한 위치에서 차를 내려놓고 이제 구사리 잘 챙겨서 오면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일이었는데요. 그래도 요거 이제 차가 자동차가 비싼 거냐 싼 거냐 그걸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아이고 딸랑 빼고 뭐그 요금을 이렇게 받아가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레카짜로 하기 힘든 거죠. 이 작업 같은 경우는요. 지금 이런 식으로 구사리 두개 묶어줬어요. 앞으로 밀리지 않는 거,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두 개. 이런 식으로 구사리 두개 묶어줬는데, 요 구사리 하나라도 놔두고 오면은 헛일하는 거예요. 항상 구사리는 제일 먼저 챙기셔야 돼요. 자, 오늘 구사리 두개 확실히 챙겼습니다. 이거 여기도 놔두고 오면은 뭐그 지나가는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. 구사리는 무조건 제일 먼저 챙기셔야 돼요. 지게발 빼고 차량 시동 걸었는데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됐어요. 어디 기사는 안 났습니다. 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잔돈이 없어갖고 글쎄 잔돈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잔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강제적으로 10,000 DC 해드렸습니다. 다음부터는 10,000짜리 좀 많이 좀 챙겨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그건 뭐 잔돈 준비 못한 제가 잘못이니까 할말 없죠 뭐. 자, 안전운전 하세요. 겨울 되면은
점점 차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.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라도 오게 되면 더 많이 빠지게 되겠죠. 근데 뭐 지게차도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처음 눈이 왔을 때는 다른 차량보다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. 자,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.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